오늘도 6시에 일어나서 씻고 왔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외출 준비를 한번 해봅니다. 진짜 여기 너무 더워서 해가 너무 세서 선크림 잔뜩 발라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해가 셉니다. 도쿄 두 번째 날, 3회차인데 밤이었으니까 공식적으로 다닌 건이두 번째 날이라고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짜잔. 날씨가 진짜 어저께 미친 듯이 더웠거든요. 근데 오늘 하늘 보니까 어제보다 해가 더셀것 같아. 그래서 진짜 편안하게 다니려고 나시에 디키즈 팬츠 입었어요, 셔츠. 그리고 운동화 신고 조금 열심히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운동화 신고 이렇게 입고 나가겠습니다. 여행 오면 항상 저는 엄청 일찍 움직이긴 하거든요. 아침잠이 없는 건데, 아침잠이 좀 없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일찍 일어나서 씻고 일찍 나와보는 거 좋아해요. 막 한창 붐빌 시간 말고 이른 시간에 나오면은 또 도시나 이런 곳에 좀 다른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좀더 현지인들이 다니는 모드나 생활하는 모드, 그리고 막 관광지도 이른 시간엔 다 조용하고, 그래서 한 바퀴 산책 겸 일찍 둘러보는 걸전 좋아한답니다. 오늘은 신주쿠로 가고 있어요. 신주쿠 쪽은 너무 정신없고 막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잘안 가는 동네이긴 했었는데, 일본 와도 신주쿠는 거의 갔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쇼핑할 때 말고는. 근데 그쪽에도 또 몰랐던 무드의 그런 카페나 이런 느낌들을 좀 보고 싶어서 한번 다녀와 보려고요. 말로만 듣던 선풍기 옷 입고 있다. 신주쿠 도착. 오전이라 그런가 매우 한가. 저기 니시 신주쿠? 거기 큰 빌딩들 있는 데를 보면 한쪽 안쪽 길이거든요. 아직 안연 건가? 오늘 안 여는 건가? 8시 오픈이라고는 되어 있었는데, 오늘 그 월요일 무슨 바다의 날? 뭐 공휴일 이런 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연 건지. 다른 카페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는 중인데, 배고파서 명란? 명란주먹밥? 삼각김밥? 질량을 샀습니다. 땀날 때한 번씩 깎아내면 좋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한번 써봐야겠네요. 추천받아서 산 건데 츠바사라는 카페인데, 여기 막 디저트가 잘 나온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스페셜 플레이. Yes. Oh, you can choose the drink. Okay. Oh, I can read Japanese. American. Long black. Only hot. Yeah. Cold brew. Yeah. Iced latte. Yeah. Cappuccino. Cafe mocha.
배도 채웠으니까 키사텐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신주쿠에서 키사텐도 한번 가보고, 요새 키사텐 또 막 완전 유행이고 그래서 사람 엄청 많다는데 사람이 없을 만한 오픈 시간에 맞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았다. 키사텐. 여기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1층은 운영을 안 하고 지하만 운영한데. 원 토스트 앤 커피 셋. 네. 됐죠. Thank you. 클래식 잡지. 커피랑 토스트 세트 한번 시켰어요. 생각보다 빵이 크게 나오는구나. 이세탄백화점 한번 구경 좀 하려고 왔는데 여권을 안 가지고 왔어요. 한번 그냥 둘러보고 뭐 살 거 있으면 다시 여권 챙겨서 와야 할 것 같아. 멍청해 정말. 버스 정류장 표시인데 왜 이렇게 귀여워. 조이기. 버스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제가 나오는 출구를 못 찾아서 지하철에서 조금 머뭇거리다 늦게 나와서 그런지 버스가 출발했네요. 다음 버스는 20분 뒤에 오는 것 같아서 그냥 또 무작정 걸어가 보겠습니다. 엄청 귀여운 버스 같은데 아까? 다시 가볼까? 뭔가 할지? 오, 이 버스 왔나 보다. 버스가 오는 것 같아서 다시 걸어왔어요. 타고 가야지. 아, 여기서 쉬었다가 10분 뒤에 출발하는 건가 보다. 아, 너무 덥다. 버스가 너무 귀여워서 한번 이걸 타고 가보기를 해보려고요. 우리나라 마을버스 같은 건가? 버스 진짜 너무 귀여워. 버스 타면 보이는 또 다른 풍경. 저는 그래서 버스 타는 것도 좋아해요. 지하철만 타고 다닐 때랑 보이는 풍경들이 다르니까 이 느낌 그대로도 또 매력적인 도시를 볼 수 있거든요. 이 귀여운 버스 뭔지 궁금해서 검색해봤거든요. 파치코 버스라고 하는데 시부야 구청에서 운영하는 100엔 버스래요. 시민들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너무 귀엽다. 감성 무엇. 일본 근현대 문학관에 예쁜 카페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찾아왔다. 분단 커피 앤 비유. 공간 너무 좋다. 이 뷰 보세요. 와, 이 새소리랑 너무 좋다. 아, 그런 스페셜티 커피 느낌은 아니고 왜 딱 일본 뭔가 아이스 코히라고 하는 게 딱 어울리는 딱 일본 느낌의 그런 커피 맛이에요. 아,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하라주쿠 시부야 그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갓 마침 근데 여기 지금 지하철 타는 곳 근처에 어저께 제가 돌아보다가 봤던 그 시오타랑 엔원더 매장이 이 근처더라고요. 마침 가려고 일부러 이쪽으로 온 건 아닌데 마침 가는 길이어서
한번 둘러보고 가보려고요. 카페 다니라고 머무셨으니까 잠깐 힐링 타임 한번 하고 갈게요. 정말 살려는 건 아니고 쉬어가려고, 너무 더워서. 안녕하세요. 데님은 되게 많았는데 데님 말고는 딴 건 별로 없네요. 매장에 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일단 패스 나왔어요. N1도 매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 닫혀있나 보다. 1시 30분에 왠지 연도 써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뭐냐 이거, 탄산수인데 레몬맛? 음료수인 줄 알았는데. 앤드원더 매장 다시 왔지. 있으면 실험적이려나? 너무 클까? 뭔진 모르겠지만 뉴욕이 공원에 너무 행사했나봐요. 사람도 엄청나다. 그늘이 있으면 최대한 그늘로 피해야 됩니다. 너무 뜨거워. 조그만 아이스크림, 아니 커피 가게인데 이름이 너무 귀여워서 비어군 네이버 푸드래. 맛있는 주스 가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먹어보려고. 진짜 너무 귀엽다. 엄마랑 아기들. 애플 코코넛 주스래요. 베버리힐스에서 왔다고 하네요. 아직은 못 가본 미국 LA. 맛있다. 사과랑 코코넛을 갈아서 넣은 건가? 조금 앉아 있었더니 그래도 다시 체력 회복됐어요. 저거 그 오능님이 가는 거 브이로그 보고 코코넛 애플 주스? 주스 마시러 간 건데 진짜 맛있네요. 하라주쿠 쪽으로 내려가 보려고요. 그쪽에서 또 카페 또 가보고. 와, 오늘 카페 몇 잔 마신 거야? 한, 나 지금 다섯 군데 간 것 같은데? 물론 다 커피는 마신 거 아니긴 하지만. 또 안 가본 카페를 또 한번 가보고 또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먼 메이드 블루보트. 뭐 여기 커피는 안 마실 것 같은데. 아, 시원하다. 굿즈 때문에 왔습니다. 굿즈 때문에. 문 닫은 건가? 어머, 닫은 거구나. 이럴 수가. 오늘도 쉬나 보네요 여기도. 갈 곳을 잃어버려서 아침 근처에 유나이티드 에러즈가 있길래.
이거 마른이랑 카라트 콜라보. 뭔가 일본 왔으니까 이렇게 화려한 패턴들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상의는 니데스인데 다 비치는 그런 소재고요. 이건 마른이랑 카라트 콜라보인데 화려하기까지 합체. 드리스 반노튼 솔리그리스인데 지금 40%거든요. 괜찮다. 플라타 내려보니까 점심도 패스했거든요. 지금 5시가 다 돼서 이제 좀 빵만 먹다 보니까 허기져가지고 우동 먹으러 가려고요. 너무 더워서 지금 하라주쿠 쪽에서 시부야에 있는 칠우동탄? 거기 맛있다 그래서 체인인 것 같은데 가까운 곳에 거기인 것 같아서 한번 먹으러 가봅니다. 시원한 거. 아, 너무 덥다 오늘. 여기 이쁜 콜라가 있다 그래서 이쁜 콜라 먹으러 왔어요. 크래프트 콜라. 뭐 조금 다른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맛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 뭔가 후추 이런 걸 아까 이렇게 톡톡 하던데 그런 맛인가? 콜라도 이렇게 크래프트로 만들어서 파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한국에도 이런 거 있나? 아까 엔원더에서 봤던 가방 생각나서 우동 먹으러 가는데 마침 미야시타 파크에 있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사가려고 하는데 여기 매장에는 제가 아까 그 매봤던 크로스 백토백이 화이트가 없대요. 일단 황토색 같은 컬러만 있어서 어떡하나 고민 중인데 일단 배가 고파서 우동을 먼저 먹으러 가서 우동을 먹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와, 줄 여긴데 얼마나 걸리려나. 잘 먹겠습니다. 밥 먹고 다시 나와서 지금 버스 탔거든요. 아까 갔던 엔드원더 그 유유기에 있는 그 매장 가서 화이트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걸로 사기로 결정. 결국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이걸로 샀어요. 노란색이랑 흰색이 뜻할까봐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뭔가 이게 더 감성적이야. 바로 사용해버리기. 약간 크로스로 뵐 수도 있고 공간 활용도 막 이렇게 옆주머니도 있고 그래서 은근 괜찮을 것 같아요. 사서 막 바로 하고 다니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산 거 막 집에 와서 새로 다 까고 천천히 되게 매거든요. 약간 아끼는 스타일에서 물건은. 근데 저 지금 메고 다니던 그 발렌시아가 신발 주머니가 한쪽 끈이 아까 빠진 거예요. 끊어져가지고 아 계속 거기서 끈을 좀 메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가방을 막 아 마땅한 게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이걸 아까 발견한 거여서 그래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샀으니까 바로 사용을 해봅니다.
뉴욕이 쪽으로 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밤 공기도 괜찮고 하면서 또 뭐 새로운 게 있나 아니면 카멜백이나 오랜만에 다시 가볼까 하면서 걷고 있는데 처음 보는 카페 같은데 이거는 미스틱 커피 새로 생겼나 보다. 여기 갔다 가볼까? 아, 카멜백 이런 데는 다 닫을 시간이구나. 그래서 저 새로 생긴 카페에 사람들이 좀 몰려 있었나 봐요. 커피 슈프림도 닫았고 숙소 들어가긴 뭔가 아쉬워서 이도리스시 왔는데 지금 이게 대기 5명? 5명이면 괜찮지 않을까? 어디라도 좋다. 아이 고마워 니네 사마 세토네. 한 30분 기다린 것 같아요. 드디어 나왔다. 자, 다키마. 자, 날아봐서. 아이. 너무 오래 자. 안녕하세요. 아이, 여보세요. 너무.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밥 먹고 소화 좀 시킬 겸 거기 어디지? 돈키호테 갔거든요. 돈키호테 가서 소 장난감을 샀어요. 소 장난감. 또 우리 아들 경제차사 사달라고 그러는데 또 안 사가면 또 서운하니까 또 장난감도 하나 뜯고 완료. 아,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요. 저 오늘도 3만 보 넘게 걸었어요. 보이시나요? 안보 흐리다. 아무튼 3만 보 걸었다는 거. 숙소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서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편의점에서 파는 명란 스파게티거든요? 명란이랑 버터 하나 들어있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갑자기 오랜만에 생각나서 이거 하나 사와봤고 서우 거 서우가 갖고 올 때 젤이 많이 좀 젤이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에 없는 거 보일 때마다 하나씩 샀어요. 또 이거는 초콜릿 같은데 까눌레 맛인 건지 귀엽길래 한 사봤습니다. 이게 약간 미니쉘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망고 맛 푸딩이겠지 이것도? 망고 앤 밀크 젤리래요. 요거 하나 사고 이거 너무 병아리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푸딩도 하나 귀여워서 병아리가 하나 샀고 또 이것도 뭐 밀크 워터라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본 맛 복숭아 맛인데 처음 먹어본 브랜드 그리고 아까 마셨던 그 콜라 브랜드가 이게 편의점에도 있더라고요. EOC 콜라?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아까 제가 맛있게 먹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사왔습니다. 끝. Sometimes the